자, 다우 산업지수가 0.58%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이 0.48% 나왔습니다. 어제는 다우와 나스닥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뭐가 나왔냐면, 신규 실업자가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냥 표면적인 이유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불안감이 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뭐 확진자가 오늘 580명 발생을 했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30만 명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손쓸 틈이 없이 지금 쫙쫙 불어나고 있는데, 지수는 반영을 안 해요. 왜냐? 백신이 곧 나올 거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금일 국내 증시도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0.40%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9%,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지금 최악이에요. 길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저녁 9시가 되게 되면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카페도 문 닫고, 음식점들도 문 닫고, 노래방도 문 닫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IMF 때 12시까지 했었죠, 영업을. 지금은 9시입니다, 9시. 현실은 어렵지만 주가 지수는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왜?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MS오토텍이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MS오토텍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몇 번이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MS 오토텍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테슬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랐어요. 보시게 되면 다른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종목이 바로 MS 오토텍입니다. 갑자기 어제 수급이 들어오더니 미친 듯하게 쫙 올라왔네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을 사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살수 있겠어요?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보는 게 종목보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김용재의 이름이 도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와, 이 정도 뭐 거의 용느급인데, 용느급? 이거 보세요. 용재 조폭한테도 통 날렸지. 집주소하는 분 용재는 믿고 그런다. 어? 용재 형이 오늘 상한가를 했어. 제가 언제 상한가 간다 그랬습니까? 이야, 무섭네. 사람들 진짜. 내가 그동안 언급을 해가지고 먹인 종목들이 몇 개인데, 올라가면 한말안 하고,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나를 개 잡듯이 잡으려 그래. 어찌됐건 죄송한 거죠.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어제 추천드린 장원테크와 가격표 전략표입니다. 아래표 보시고 가격별로 그대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1차 매수가를 어디로 잡아놨냐면 2,555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어제 장원테크 시작 가격이에요. 2차 매수가 얼마, 3차 매수가 얼마, 그리고 수량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올려놨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장원테크가 시가를 뜬 상태에서 바로 위쪽으로 슈팅이 나올 줄 알고 무료 추천 종목에다가도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또 방송에서도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올라가질 않고 떨어졌어요. 어저께 장중에.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손절을 치든가 아니면은 매매 계획을 세워서 전략대로 움직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앞만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작업질 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손절을 치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략을 만들어서 전략대로 움직여서 보게 되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계획은 뭐였냐면 어제 갭을 띄운 상태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장중에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한 번에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더 밀릴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2,000원까지 한번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올라와도 좋고 아니면 빠져도 어차피 가격표와 전략표를 해놨으니 그대로 실행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빠지고 나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수익은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제가 전략 다 짜놨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크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음식료 업종, 그 다음에 음압병실, 골판지, 재택근무 전부 다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580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음식료 업종은 집에서 많이 시켜 먹고 음식을 많이 먹을 거니까 올라간 거고, 골판지는 택배를 많이 시킬 거니까 택배 만드는 박스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간 거고, 음압병실은
이유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니까 음악 병실이 부족할 거다라는 거에 올라간 거고, 재택근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 쉽게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자.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볼 테마가 없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하나 시스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이고, 매출은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어디에 관련된 종목이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 살지,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지, 뭐 하는 회사인지 공부는 하고 사세요.